에코라이프로 완성되는 신주거타운의 중심 힐스테이트 마크로엔 유니트 투어 시작합니다. 네, 지금 보실 타입은요, 119세대가 공급되는 59제곱미터 A타입 유니트로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9타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파우더장과 드레스룸이 함께 구성되어 있고요. 선호도 높은 포베이 마통풍 판상형 구조로 채광은 물론이고요. 평형 대비 넓어 보이는 효과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59제곱미터 A타입 유니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공간, 네. 현관입니다. 지금 보시면 좀 그레이 톤의 세련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지금 보이시는 이 현관 바닥은요, 오염과 마모에 강한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깨끗함은 물론이고요, 세련된 느낌까지 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 앞에 한번 신발장도 우리 열어볼까요? 신발장 안에 보면 수납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여기 옆에 신발장이 하나 더 있는데 위쪽에도 신발을 수납할 수 있고 우산 꽂이도 있네요. 근데 이건 뭔가요? 바로 이게 빌트인 청소기라고 하는 건데요. 네. 외출 직후에 집 안으로 들어와서 한번 옷을 쓸어주면 옷에 묻은 미세먼지를 한 번에 털어내준다고 합니다. 와, 미세먼지를 털어줄 수 있다고요? 네, 말로만 들어서 모르시겠죠? 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와. 이렇게 들어서요. 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와! 뭔가 시원한 바람이 나면서 좀 네.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천장을 보시면 에어 샤워 시스템이 있는데요. 헤파 필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선한 공기로 먼지를 말끔하게 털어내줍니다. 미세먼지의 진심인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삼현동 현관 중문 한번 문 닫아볼까요? 이야, 이 삼현동 현관 중문이 요즘 소음 차단은 물론이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해주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특화 옵션을 선택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곳은 가족이 함께 쓰는 공용 욕실입니다. 이 공용 욕실은 욕조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욕실 고급 특화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유럽산 벽체 타일과 수입산 바닥 타일, 거기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 도기로 모두 업그레이드 시공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욕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욕실장 내부도 보여드리면요, 각종 욕실 용품들을 보관하는데 부족함 없이 넉넉한 공간 마련해 놓았으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곳은 침실 3입니다. 넉넉한 면적 그리고 화사한 채광 덕분에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침실 3은요,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붙박이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꽤 넉넉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되게 높다고 해요. 저희 이제는 옆방으로 한번 또 이동해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침실 2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께서 평면 선택이 가능한 공간인데요. 지금처럼 멀티 라운지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삼현동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삼현동 슬라이딩 도어는 반투명이기 때문에 적절한 차단율과 동시에 개방감까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집 안에서 홈 오피스, 홈 짐, 서재 등 이 공간 활용을 다양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멀티 라운지형 옵션 참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침실 2는 멀티 라운지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께서 선택해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삼현동 슬라이딩 도어를 침실 2와 3 사이에 설치해서 때로는 하나의 공간으로, 때로는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학습 수납 강화형 옵션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기본형에 침실 3과 같은 반침장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 구성원과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가족이 소통하는 공간, 거실입니다. 와, 한번 둘러보세요. 와. 59제곱미터 타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좀 개방감이 있고 넓은 느낌이 나네요. 아마도 우물천장이 주는 개방감 덕분에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위쪽을 보시면요. 2350mm 기본 천장고에 10cm 높인 우물천장과 특화 조명까지 더해져서 한층 더 화사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유상 옵션인 조명 특화를 선택하시면요. 안방 특화 조명과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 픽처 레일 일체형 간접 등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비법이 숨어져 있었군요. 저는 여기 거실 인테리어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트월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이 거실에 있는 아트월은 세라믹 타일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깨끗하고 좀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바닥은요, 습기에 강하고 또 난방 효율성에 좋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외에도 원목마루, 포세린 타일, 혼합스타일 등 다양한 옵션이 유상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와, 한번 보세요. 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방 구조입니다. 기역자형 조리대 그리고 아일랜드가 있어서요. 여러분께서 효율적으로 동선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공간을 실용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훌륭할 뿐만 아니라요. 주방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이 상판과 벽체 모두 세라믹을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주방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와, 진짜 고급스러워요. 세라믹은 긁히거나 마모될 걱정까지 적으니까 예쁜 건 물론이고요. 실용성까지 일석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납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수납 공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이 하부장에 보면요. 이 하부장이 굉장히 깊어서 이 수납할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뒤쪽에는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돼 있어서 안쪽에도 넓게 여러분께서 수납을 해보실 수 넉넉하네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여기는 키 큰 장인데요. 냉장고 옆에 이렇게 짜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네. 여기 안에도 굉장히 널찍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데 뭔가 약간 외국에 있는 팬트리 같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은 것들을 좀 수납을 해보실 수 있고요. 식탁 옆쪽으로도 여러분께서 수납장이 있는데요.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요, 이 넉넉한 상하부장만큼이나 조명이 눈에 띄어요. 와, 역시 혜정 씨 보는 안목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가요? 상부장에는 네. 이 매립 조명이 있고요, 하부장에는 찬넬 조명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약간 레스토랑 같은 느낌도 나는데 한번 조명 가까이 손 가져다 대보시겠어요? 짜잔! 되지 않아도 네. 꺼지고 켜지고 하기 때문에 좀 손쉽게 여러분께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조명빨이라는 말이 있나 봐요. 맞습니다. 자, 이어서 주방의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가전 옵션들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쿡탑은 발코니 확장 시 무상으로 제공되는 인덕션이고요. 39 하이브리드 혹은 39 가스 쿡탑으로도 무상 변경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는 빌트인 냉장고와 냉동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까지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냉장과 냉동, 김치 냉장고까지 군더더기 없이 들어가 있으니까 깔끔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상 옵션으로 식기세척기와 기능성 오븐까지 선택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보실 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공간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다용도실인데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마련해 드렸고요. 큰 창이 있어서 환기 걱정 없이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안쪽에 위치한 침실1입니다.
메인 침실다운 크기와 구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침대를 뒀는데도 여유 공간이 넉넉하게 나와주네요. 그렇죠. 꽤 넓은 공간인 것 같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발코니가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이곳에는 발코니 확장 시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전동 빨래 건조대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짠! 우와! 이곳은 파우더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입식으로 설치된 모습인데요. 입식과 자식 중 취향대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요. 무상으로. 와, 정말 편리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맞은편에는 부부 욕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이곳은 부부 욕실인데요. 이곳 역시 좀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련된 디자인의 부부 욕실은 샤워 부스형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기본 알루미늄 샤워 부스에서 착색 샤워 부스로 업그레이드 시공이 된 모습이고요. 샤워 부스 이외에도 벽체는 유럽산 타일, 바닥은 수입산 타일, 수전도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욕실 고급 특화 유상 옵션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의 마지막 공간입니다. 어떤 공간인지 좀 궁금하시죠? 많이 궁금해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짜잔! 와! 와! 드레스룸이네요. 와, 정말 마지막까지 공간을 알차게 썼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구조로 적용된 시스템 장이 설치가 돼 있어서 침실에 따로 장을 설치하실 필요 없이 아끼는 옷들을 이 드레스룸에 보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유상 옵션으로 스타일러까지 설치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창문까지 있으니까 환기 걱정도 없겠어요. 힐스테이트 마크로엔 59제곱미터 A타입 어떻게 보셨나요? 이 넓은 체감 면적 그리고 센스 있는 공간 활용이 좀 돋보였던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보는 내내 사심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멋진 주거 공간이었어요. 힐스테이트 마크로엔 59제곱미터 A타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견본주택이나 홈페이지로 문의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보련, 아나운서 임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